왕세빈, 침착해야 돼. 어! 괜찮아요? 뜨거운 물에 된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고 그냥... 저 커피 안 마셔도 되니까 좀 앉으세요. 계시니까 너 집에 가서 놀래? 응. 귀엽네요. 혹시 따님? 아니요, 조카예요. 전 아직 미혼이에요. 그렇군요. 근데 다친 데는 다 나으셨어요? 아, 예. 저 덕분에 빨리 수술 받아서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런데 그날 어떻게 우리 회사 창고에 오시게 됐어요? 직원 아니곤 오기 힘든 곳인데. 아, 제 올케 언니가 거기서 근무하거든요. 아까 보시네. 걔 엄마야. 그날 올케 언니가 연락도 안 되고 애가 엄마한테 가겠다고 보채서 그래서 가게 됐어요. 아, 그럼 올케 언니가 우리 회사 직원? 임시직이에요. 전 그 시간까지 거기서 일하는 줄 알고 갔더니 길이 엇갈려서요. 덕분에 제가 팀장님을 구해드릴 수 있었고요. 그 얘긴 그만하세요. 쑥스럽네요. 저로선 어떻게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. 아니에요. 뭘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러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. 정말로요.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외모도 아름다운데 마음은 더 아름다우시네요. 빙고. 나이스야. 우리 딸 안 울고 잘 놀았어? 응, 하나도 안 울었어. 어휴, 우리 예쁜 딸기, 착한 딸기. 근데 공모했지. 어떤 삼촌하고 악수했다? 악수? 어디서? 저기서. 왕세빈입니다. 이렇게. 그래? 그리고 고모 얼굴 빨개졌다. 얼굴이 빨개져? 누구길래? 몰라, 좋아하나 봐. 치, 이 쬐끄만 게 모르는 게 없어. 그럼 누가 와서 고모 얼굴이 빨개졌는지 한번 가볼까? 누가 왔었어? 어? 어, 손님. 악수도 했다며? 어? 딸기가 그래? 별거 아니야. 그냥 좀 아는 사람이야. 에이, 난 또 네 얼굴이 빨개졌다고 해서 선분 남자가 찾아왔나 했지. 미쳤니? 선분 남자가 여길 왜 와? 야, 근데 웬일로 사무실에 있는 거야?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? 이제부터 내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. 응? 아니야.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. 참, 회사는 어떻게 됐어? 잘리게 생겼다며. 오늘 완전히 잘렸어. 그래? 그치만 팀장 퇴원하면 찾아가서 억울한 저던 다 말해보고, 그거 아니면 내가 팀장 구해준 거라고 밝히고 매달려보려고.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을까? 뒤집든 안 뒤집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후회는 없게 하려고. 그러다 너만 바보돼. 무섭지 않아? 어차피 이판 사판인데 뭐. 그리고 너 지난번에 그냥 왔다고 나보고 등신이라며. 어? 아, 그땐 결정되기 전이고 지금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단 거지. 넌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조직 사회란 게 얼마나 냉정한데 너 같은 건 항의해봤자 바위에다 계란치기밖에 더 되겠어? 그래?
다른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나? 아, 또 어디서 알아보지? 여보세요? 누구? 혜숙이니? 야, 너 진짜 혜숙이 맞아?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야. 내가 먼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오해했잖아?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. 뭐? 그런 일 있었어? 네가 들어도 기가 막히지? 그 회사에 언니가 합격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새 여차저차 잘리기까지 했단 말이야? 그러게 말이다.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더니 참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. 그 말 이럴 때 쓰는 말 맞아? 언니 지금 그런 거 따졌대요. 그래서 맥없이 나가란다고 네 하고 나왔단 말이야? 그럼 어떡하니? 조직사회가 그렇게 냉정한 거라는데. 야, 언니 많이 변했다. 옛날에 그 용감하던 지순영 어디 갔어? 어?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악착같이 학점 따내던 그 지순영 맞아? 나 같음 한 번은 부딪혀본다. 뭐 믿져봐야 본전이잖아.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부딪혀줘야 다음에 다른 인턴 사원들이 똑같은 피해를 안 입을 거 아니야. 언니, 시사고발부에 제보할래? 그거면 그냥 한 방이면 해결되는데. 그만해라, 기집애. 하여튼 그냥 두면 오바가 끝이 없어. 내가 브레이크가 좀 늦게 걸리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?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죠.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. 돈으로 불쑥하지 말고 진심 어린 보답을 생각해봐.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. 그건 또 무슨 표정이야? 뭐 좋은 일 있어? 아이, 좋은 일 있는 건 아니고요.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겨서요. 아유, 뭐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. 좋은 일, 나쁜 일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고. 이번에 사고 나고 다쳤으니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? 자식이 얼마나 살았다고? 아버지,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저도 살 만큼 살았다고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. 그동안 못 올린 브랜드별 관리 보고서 올리고 하반기 신상품도 미리미리 기획서 올려. 저... 내일부터 출근하는 거 아니었어요? 옷도 출근 차림도 아닌데. 이왕 나왔는데 뭘 내일까지 기다려? 넌 네가 비웠던 자리 걱정도 안 돼? 알았어요. 가요. 간다고요. 꼭 잘 나가다 마지막에 일탈형이지. 왜요 이게? 우리 팀장님 퇴원 축하드린다고요. 퇴원 축하드려요 팀장님. 내일부터 출근 예정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나오시다. 정말 그 프로정신 존경합니다. 뭘 이 정도 가지고. 자, 그 브랜드별 관리 보고서들 가져오세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못 들어요? 보고서들 가지죠. 퇴원 선물 있습니다. 뭔데요? 그 일전에 그 눈에 가시었던 그 인턴 사원 말입니다. 잘렸습니다. 아 그래요? 아,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. 그래도 좀 시원하실 것 같아서. 에이, 그건 그렇고 어서 보고서나 올리시죠. 네. 알겠습니다. 아이고.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? 아니 얘가 왜 안 하던 투정이야? 왜? 점 먹으려고 기다렸어? 암튼 일리 좀 와봐. 얘가 왜 이래? 아이고 하여간에 맨날 아웅다웅 하면서도 죽고 못 살지. 하여간에 여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. 뭐? 아니 너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?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오해를 했다니까. 그래도 아니라고 했어야지. 몰라, 그
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종소리가 막 울리면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막 솟아나는데 어떡해?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? 눈 감고 야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걸 속에 넘겨? 그 사람들은 뭐 바보니? 엄마 몰라서 그래.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왕왕 울렸단 말이야. 팀장이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고. 그냥 꾸미지 않아도 타고난 귀티가 흐르는 그런 남자 있잖아. 게다가 앰프 화장품 사장 아들이면 배경도 빵빵하고. 됐다.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자. 그럼 돼. 싫어. 그러기엔 너무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야. 그리고 잘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도 같단 말이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순영이가 마침 그 회사에서 순영이 대신 내가 구해줬다고 해도 아무도 의심 안 해. 본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왜 못해? 아유 난 싫다.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발을 뻗고 살아야지.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거짓말로 살아? 눈 한번 딱 감으면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날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? 그럼 순영이. 순영이는 어떻게 할 건데? 비밀로 해야지. 당분간.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. 내가 네 입에 딱 맞는 신랑감 찾아줄 테니까 이번 일은 마음 접어. 알았지? 엄마.